어딘가 근사할 거라는 믿음은 벚꽃 때문에 가능하다. 벚꽃은 한때라 평화롭다. 내가 조금 더 시시해지길 바랬다. 내가 조금 더 근사해지길 바랬다. 떨어지는 벚꽃을 염려하지 않기로 했다. 그건 새해 다짐치고는 너무 늦은 것 같아 쉽게 어길 수 있었다. 몸 밖으로 터져나갈 수 있는 꽃들이 부러웠다. 나는 꽃이 아니다. 안녕하세요. 소소한 행복 라디오 주민 DJ 곰입니다. 제목 4월이라는 김고요 작가님의 시였습니다. 우리는 꽃도 아니고 아직 마스크 일상인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그래도 있는 힘껏 피어난 벚꽃을 보고 있자니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요즘이네요. 여러분, 코로나와 함께한 지난 겨울 고생 많으셨어요. 지난 주말에는 벚꽃을 보고 왔어요. 올해는 벚꽃 뭉치가 어찌나 풍성하고 이쁘던지 산책하다가도 멈춰서서 멍하니 바라볼 때가 많았어요. 시내하고는 달리 북한산성 주변은 아직 추워서 그런지 지난 주말에 가보니까 3번나무라고 하죠. 키가 높은 3번나무 꽃봉오리가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비바람이 몰아친다는 아침 뉴스 때문에 서랍 속에 있던 긴 비옷도 꺼내 입고 방수 자켓하고 등산화도 신고 손에는 우산을 쥐고 부랴부랴 지난주 토요일 아침 북한산으로 향했습니다. 비 오는 토요일 아침 7시 휘잉 하고 산속 비바람이 아 진짜 매섭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빗소리도 들리고 새소리도 들리고 그런 적막한 북한산 숲속에서 작지작은 꽃봉오리들이 차가운 비바람을 맞고 있었습니다. 마치 꽃봉오리가 나 괜찮아 걱정 말아요 당신 하고 말하듯이 비바람 속에 꽃봉오리들이 올망졸망 모여 있었어요. 사실 봄꽃의 봉오리가 나뭇가지에 조그맣게 맺히면서부터 꽃이 피기까지 거의 한 달 내내 준비를 해요. 날씨가 따뜻해지면 곧 피어날 것처럼 좁쌀만한 꽃잎이 나왔다가도 추운 봄비가 내리면 이렇게 다시 꽃봉오리 속으로 쏙 숨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속에 숨어 지내는 동안 늘 피어날 순간만을 기다리죠. 거의 한 달 정도 지나면 어쩔 수 없이 따뜻한 봄이 되잖아요. 그때 한순간에 짠 하고 피는 게 벚꽃입니다. 오늘은 벚꽃이 아름답게 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산책 코스를 소개할게요. 폭포소리 같은 북한산 계곡에서 사진 한 장 먼저 찍고 나서 산책길로 가는 코스인데 왕복 소요 시간은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유모차도 끌고 갈 수 있는 쉬운 코스하고 그리고 빨강머리 앤에 나오는 숲속의 오솔길 같은 한적한 자연 관찰로 코스 이렇게 두 가지 코스입니다. 가는 방법은요. 버스 34번 아니면 704번을 타고 북한산성 입구 앞에서 내리세요. 그리고 북한산성 탐방지원센터까지 5분 정도 걸어갑니다. 주차장은 북한산성 탐방지원센터 주변에도 있어요. 탐방센터 주변에는 공용 화장실도 있고 그리고 커피 가게하고 뜨끈한 잔치국수 가게도 있고 꽈배기 집도 있어요. 그 가게들을 지나서 계곡물 소리를 따라서 5분 정도 걸어가면요. 아, 진짜 멋있는 북한산 자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발 아래는 계곡물이 졸졸 흐르고 한쪽 편에는 포토존이라는 표시하고 그리고 북한산 사진 안내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사진 한 장 찍고 10분 뒤에 출발할게요. 갑자기 가이드가 된 듯한 기분이 들어서 한번 멘트 한번 해봤어요. 자, 그러면 코스 출발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쉬운 코스는 탐방지원센터를 지나서 쭉 나 있는 큰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유모차를 끌고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좀 힘들어요. 몇 년 전에 고등학교 친구랑 5살 된 친구 딸이랑 초여름에 갔었거든요. 아, 진짜 남편도 없이 여자들끼리 유모차 끌려고 하니까 아, 진짜 힘들더라고요. 좀 오르막길이거든요. 게다가 친구 딸이 너무 무서워하더라고요. 엄마, 여기 호랑이 안 나와? 하면서요. 알고 봤더니 친구 딸이 이렇게 실제로 산에 가본 게 처음이더라고요.
이때까지 항상 그림 동화책에서만 숲을 봐서 호랑이가 항상 나온 줄 알았대요. 그때 얼마나 웃었던지. 아무튼 그때 10분 정도 오르막길에 올라가다가 너무 지쳐서 되돌아왔어요. 그래서 아까 길 초입에 있는 피크닉 테이블이 마련된 공터자리 있거든요. 거기서 친구들하고 놀다 온 기억이 있네요. 원래는 2, 30분 정도 큰 길을 따라 올라가면은요, 대서문이라는 성벽문이 나와요. 끊어진 성벽 중간에 있는 대서문은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산의 지형을 이용한 산성이 많았는데요. 북한 산성에는 16군데의 성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서문은 북한 산성의 정문으로 성문 중에는 가장 낮은 곳에 있어요. 18세기 초 숙종 임금이 이곳을 통해 성내로 행차했을 때 당시 성 안의 마을 사람들이 자주 이 문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지금의 대서문은 1958년에 복원된 것이고 북한산성에 있는 문루 중에서는 가장 오래됐어요. 문루라고 하는 말은 다락집이 있는 문을 말해요. 그러니까 대서문 위에는 다락집 같은 공간이 있습니다. 이 대서문을 지나서 1시간 정도 올라가면 중성문이 나오고 그 문을 지나 한두 시간 정도 더 올라가면 대남문이 나옵니다. 백운대처럼 험한 산행 코스는 아니지만 산행을 거의 한 5-6시간은 할 수 있는 체력이 있는 분들만 대남문까지 가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저는요, 체력이 얼마 안 돼서 1년에 봄, 가을 딱 두 번 정도는 꼭 대남문 코스를 가요. 대남문이 워낙 산꼭대기라서 파란 하늘 아래로 북한산 자락을 내려다볼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오늘 코스 목적지인 대서문에 도착했습니다. 30분 만에 산 전망대에 도착할 수 있다니 아 진짜 은평구 살기 좋은 것 같아요. 대서문 한쪽 벽면에 있는 계단을 조심조심 올라가면은요, 위에 대청마루가 나오고 주변에는 오래된 벚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세찬 비바람 때문에 벚꽃잎들이 떨어져서 대청마루 밑에 하얗게 쌓였더라고요. 대청마루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우선 컵라면에 물을 부었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잖아요. 제가 좀 라면 좋아해요. 그래서 컵라면이 익을 동안에 잠시 눈앞에 펼쳐진 북한산 자락과 하늘을 바라봤어요. 산멍이라고 하죠. 멍하게 산을 바라보는 거. 물멍은? 물고기를 멍하게 바라보는 게 물멍이라고 하더라고요. 여튼 요즘에 제가 산멍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잘 익은 컵라면을 호호 불어가면서 먹으면 정말 꿀맛이에요. 산행이든 산책이든 밖에서 먹으면 뭐든 다 맛있더라고요. 쌀쌀한 아침 산속에서 먹는 컵라면은 좀 특별해요. 다들 잠들어 있는 주말 아침에 혼자 산을 올라가 뜨거운 컵라면을 먹다 보면 왠지 기운이 나요. 막 충전이 되는 느낌이랄까요? 아니면 혼자만의 비밀 여행을 하는 기분이 들어요. 물론 친구나 가족들, 사람들과 함께 가는 산책도 좋긴 해요. 근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같이 가자고 하기가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괜히 나 때문에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지? 며칠 전에 식당에서 밥 먹고 왔는데 등등 혼자서 이 생각 저 생각 걱정하느니 이제는 혼자 다니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물론 혼자서 심심하고 외로울 때도 있죠. 근데 그것도 버티다 보면 점점 익숙해져요. 왜 우리 처음에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게 진짜 어색했잖아요. 근데 이제 마스크 없이 문 밖을 나서려면 뭔가 허전해진 것처럼 진짜 이제는 혼자 다니는 게 익숙해졌어요. 그렇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주변도 둘러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산, 하늘도 올려다보게 되고요. 이제는 혼자 산책하거나 산을 갈 때면 산과 하늘 그리고 나 자신과 대화할 때가 많아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나듯이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눠요.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코스, 숲속의 오솔길로 걷는 자연 관찰로 코스입니다. 탐방센터를 지나면 피크닉 테이블이 딸린 벤치가 있는 공터가 보여요. 여기까지는 유모차를 끌고 갈 수 있어요. 뭐 비탈길도 아니기 때문에 다니기 쉽습니다. 버스 정류장이나 주차장에서 5분 거리예요. 사실 거기 공터가 자연 관찰로 시작점입니다. 오솔길을 따라 걸으면 작은 개울물이 졸졸졸 흐르고 나무 다리를 건너서 숲속을 들어가면 딱따구리가 사는 미로나무도 보여요. 10분 정도 걸어 들어가면은 널찍한 대청마루와 벤치가 나와요. 그곳에 앉아 산림욕 하듯이 쉬어가는 걸 추천합니다. 여기저기서 새소리도 나고 운 좋으면 꿩도 만날 수 있어요. 저는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자연 관찰로 코스는요, 가까이에서 나무와 새들을 관찰할 수 있는 길이고 대략 소요 시간은 편도로 20분 정도 걸려요. 그리고 자연 관찰로 코스가 끝나는 길로 나오면 처음에 설명한 그 큰 길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10분 정도만 걸어가면 똑같이 목적지인 대서문이 나와요.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소개한 산책 코스 정리할게요. 버스 정류장 북한산성 앞에서 내려서 북한산 탐방센터 방향으로 이동하고요. 2, 30분 정도 걸어가면 대서문에 도착해요. 그 대서문의 대청마루에 앉아서 북한산 자락을 감상하는 코스죠. 오르막길이 울퉁불퉁해서 유모차를 밀고 가기 힘들면 북한산 계곡의 포토존에서 사진 찍고 주변 벤치에서 쉬어가도 좋습니다. 두 번째 코스는 20분 정도 오솔길을 걷는 자연 관찰로 코스입니다. 산림욕하는 기분으로 나무와 새를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오늘 북한산 산책 가이드를 했더니 뭔가 달달한 게 먹고 싶어지네요. 북한산 탐방센터 근처에는요, 꽈배기 가게가 있어요. 3, 4년 전부터 지금 다니고 있는데 항상 늘 설탕을 잔뜩 묻힌 꽈배기를 사요. 바로 튀긴 걸로 사려면 5분 정도 기다려야 하는데 2,000원에 3개 주시거든요. 좀 혼자 먹기는 많죠. 그래서 한 개는 먹고 남은 두 개는 나중에 가위로 이렇게 세 등분을 잘라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둡니다. 나중에 달달하고 바삭한 꽈배기가 생각날 때마다 냉동실에서 꺼내 먹어요. 특히 오븐 토스트기나 에어프라이기 있죠? 5분 정도 돌려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냉동실에 넣을 꽈배기 생각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네요. 그리고 집으로 가는 길에 보니까 버스 창가 너머로 벚꽃잎들이 한방눈처럼 떨어지네요. 벚꽃잎들이 하늘하늘 눈처럼 내려서 물 위로 떠다니고 그리고 그 꽃잎들이 모이고 모여 마치 하얀 눈으로 된 섬처럼 보였어요. 창릉천 위에 떠있는 하얀 눈섬들이 장관이었습니다. 그날 전 결심했어요. 벚꽃이 피는 걸 보듯이 앞으로는 벚꽃이 지는 모습도 열심히 봐야겠다고요. 40살이 넘으니 점점 장례식 소식을 자주 듣게 되네요. 작년 12월, 그리고 올해는 2월에 지인의 장례식을 다녀왔어요. 갑작스러운 죽음도 있었고 예정된 죽음도 있었는데 코로나 시대이다 보니까 중환자실에 가족 면회도 거의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장례식장 빈소에 조문객도 거의 없고 정말 더없이 조용했어요. 그렇게 쓸쓸한 장례식을 다녀와서 그랬는지 2월부터 한 달 동안 정말 우울했어요. 내가 우울한 건지도 모를 정도로 우울의 늪에 빠져 있었더라고요. 하루 종일 자고 먹기만 하고 솔직히 깨어있는 시간이 눈 떠있는 순간이 힘들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보내던 중에 이렇게 주민 DJ가 되었고 다시 산책 가이드가 되었습니다. 요즘 다들 코로나 블루라고 우울감이 어느 정도는 다 있는 것 같아요. 2주일에 한 번씩 줌으로 만나는 독서 토론회가 있는데요.
뭐 한 10명 정도 모여요. 책 이야기도 하고 뭐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데 요전에 한 회원이 말하더라고요. 저 애들아 학교에서 확진자 나왔어요. 앞으로 2주 자가격리해요. 애들이랑 남편이랑 하고 고백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야 진짜 이제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든 생각이 하나 있는데요. 이제는 하루라도 나갈 수 있을 때 열심히 산책을 해야겠다라고요. 혼자라서 외롭다고 생각하기에는 풀꽃들이 너무 예뻐요. 특히 보랏빛의 제비꽃이 여기저기 아스팔트 틈새에 피어있는 거 보면 아 진짜 기특해요. 저렇게 여리고 여린에도 피는구나 하고요. 사실은 제비꽃의 씨앗에는 개미가 좋아하는 물질인 종침이라는 게 있어요. 개미는 간식인 제비꽃 씨를 모아서 집으로 가져가고요. 땅속에 있는 집에서 개미가 그 좋아하는 그 종침 있죠? 그걸 먹고 나면 남은 씨앗은 자라서 꽃을 피워요. 그래서 오늘도 녹음하러 오는 길에 중간중간에 제비꽃을 보면서 아, 이 제비꽃 씨를 입에 물고 날랐을 개미도 떠오르더라고요. 오늘은 숲속으로 들어가는 자연 관찰로 코스와 큰 길로 가는 대서문 코스를 설명드렸는데요. 다음에는 아주 시원한 계곡물에 손을 담글 수 있는 가사당 안문길 코스를 알려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주민 DJ 곰이었습니다.